소도시 이민 농촌으로 간다고. 왜 사람들이 농촌으로 갈까요? 소도시 이민의 장점 오늘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둥지TV의 신박사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요즘 뜨겁게 관심사가 몰리고 있는 농촌 소도시 이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RNIP 혹시 들어보셨나요? RNIP는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Program입니다. RNIP는 이번 8월 23일 날 자세한 프로그램 내막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가을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행이 되지 않고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소도시의 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고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RNIP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로 ARPP를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이민 프로그램과 비교를 했을 때 간략한 자격 조건이 있고 이민 수속 기간도 6개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연방 이민 프로그램처럼 어느 지역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선정된 11개의 도시에서만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합니다. 11개의 도시는 보이시는 것 같이 나눠집니다. BC에서는 크게 버논 그리고 웨스트 쿠트니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RNIP는 캐나다 대학 졸업자, 경력자 이 두 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눠집니다. 캐나다 대학 졸업자일 경우에는 RNIP 11개 선정 지역에서 2년 전 이상 대학을 졸업을 해야 하고 18개월 이내에 RNIP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장점은 캐나다 경력 또는 해외 경력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경력자로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상만 졸업을 하면 되고 캐나다 또는 해외에 최근 3년 안에 1년 경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카테고리의 동일 조건으로는 선정된 11개 지역 안에서 잡 오퍼를 꼭 받아야 하고 추가적으로 직종에 따른 영어 점수를 충족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 규모에 따른 정착금 증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RNIP가 이렇게 핫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는 캐나다 경력이 필수가 아닙니다. 해외 경력을 가지고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비숙용직, 즉 NOC 코드 C나 B에 따른 직종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는 직종에 따른 영어 점수가 필요하지만 이 영어 점수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캐나다 대학 졸업자일 경우에는 캐나다 경력 또는 해외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이 장점들 때문에 지금 이 RNIP가 완전 핫합니다. 사실 아직 정확히 RNIP가 언제 시행이 될 거라고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연도 가을에 시행이 될 거라고 발표를 하였고, 지역에 따라 시행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발표가 이미 된 바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민을 준비한다거나 나는 지역에 크게 상관이 없다, 농촌을 좋아한다거나 나는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이민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미 11개 지역은 발표가 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답사를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RNIP 시행일자가 정확히 발표되는 즉시 저희 홈페이지,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에 포스팅될 예정이니 항상 주의 깊게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RNIP 소도시 이민 장점 정리 끝!